이야, 차를 이렇게 막 세워놔도 되나? 오. 와, 이게 다 뭐고? 와. 와. 우와. 아이고야. 수고하십니다. 8시 40분 되면 5시간이거든요. 그러면 9시 보고요. 9시 전에 내리면 8만원 주시고, 9시 이후에 내리면 10만원 주세요. 네. 아니, 그래도 협상이 잘 됐나 보네요. 난항이 생길 수도 있는 건데. 아, 근데 또, 상식적이시네. 대화가 되네요. 여기 쿠팡이 전세 냈네요, 완전히 도로를. 완전히 지금 이거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봤어요, 저 위에. 네. 차 어디였어요? 네, 차 저기. 한 바퀴 땡 돌았어요. 아는 척 했을 텐데, 저. 야, 형, 저 사람도 생각했을 거야, 이거. 야, 금바퀴도 왔다. 와, 정말 저 12시 넘게 집에 갈 텐데, 했을 거야. 아이고. 아이, 더러운 손으로 계란 까먹어도 되나 모르겠네. 그럼 소금 안 찍어도 되지. 제가 집에서 싸운 거거든요. 계란 껍질은 또 요 버리는 게 좋거든요. 거름이 돼요. 원래 참 주차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고 이거 진짜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계란이 맛이 좋을 긴데. 맛이 없네. 맛있게 드시면서 어떻게 된 일인지 대충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마지막 발리로. 네. 아, 요거를 쿠팡이니까 한 2시간 하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으로 저희가 왔죠. 네. 한 6시 언제 되면 집에 가자. 그래, 오늘 마지막 발이고 오늘 금요일이고 마무리를 해야지 하는 그 아니란 생각으로 갔죠. 항상 화천에서 했죠. 혜태. 아, 혜태. 근데 그 사람도 좋거든요. 네네. 아, 좋아요. 저도 가봤습니다. 자주 가요. 저기서 쿠팡 가는 거 제가 처음 봤는데 제가 아, 물류 눌렀는데 또 그거 안 되고 이래가 전화해가 물어보니까 뭐 대기는 좀 있겠죠 사장님. 뭐 기본적인 대기는 오케이 해가 마지막 발이로 이제 상차이가 왔는데 차가 아까 이 다 꽉 차 있었어. 꽉 차 있었어. 꽉 차 있어가 이거 어떻게 되나 옳다고 했는데 아저씨한테 물어보니까 제가 이름부터 일단 적어라 빨리 이름부터 적어라 걔가 막 뛰갔어요. 걔가 이름 막 예 이름 딱 적고 앞에 몇 대 있어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앞에 40대 40대 대기한다 하는 소리를 내 삶에서 처음 들어봤어요. 저도 아까 처음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고 40대라고? 40대요? 얼마나 걸립니까? 그러니까 장담 뭐 하는데 한 4-5시간은 걸릴 겁니다. 그래요. 일단 돌아왔죠 차로. 돌아가 전화를 했죠. 40대가 있답니다 사장님. 와 돌겠네 하면서 그 사장님이 사장님 일단 네, 전화해볼게요 하면서 그 사장님이 했는데 뭐 사실 뭐 이 40대가 전화 한 통으로 뾰족할 수가 없잖아요. 맞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가깝기 때문에 돌아갈 의향도 있었어요. 돈 필요 없고 그냥 돌아가겠다 하는 의향도 있었는데 근데 또 갑자기 이쪽에서는 또 무조건 보내야 되겠죠. 그렇죠. 보내야 되겠죠.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굴뚝 끝했지만 이 사람 입장도 있고 뭐 맞지 맞지 서로의 입장도 있으니까 일단은 대화를 해봤죠. 근데 대화가 또 되더라고요. 대기비 협상도 뭐 아주 순탄하게 뭐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제시한다든지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참고로 예전에 김진동 씨가 초짜 시절에 눈탱이를 한번 맞았었죠. 칠곡에서. 그것도 쿠팡이었어요? 쿠팡. 6시간인가 7시간 기다리고 5만원 받았거든요. 5만원요? 5만원 받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진짜 솔직히 그건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나쁜 놈들이에요. 그 회사가 우리 형님들도 다들 아실 법한 트럭커 시라면 다들 아실 법한 그런 회사인데 요새는 또 잘 안 보이던데 뭐 망했나 어떻게 됐나 모르겠는데. 그거 저거네 그러면. 나한테 이야기 안 해줬잖아요. 네. 이야기 안 해줬는데도 쿠팡 하는 그 업체잖아, 맞죠? 응. 쿠팡만 하던 업체. 그러니까.
저기 하청에 하청 숫자 들어가. 어 맞아 맞아 맞아. 어. 맞네. 네네. 참 우리 김진동 사장님도 이 정이 있어가지고 아유 막 참 예 됐니도 해갖고 그렇게 넘어갔는데. 근데 5만원에 솔직히 정이 어딨노? 그리고 협상의 원칙 제1 1 하차하기 전에 이야기를 끝내놔야 돼요. 맞죠. 네. 김진동 씨가 약간 그런 면이 있었어요. 하차 끝나고 얘기하자. 본인이 먼저 얘기를 해버려요. 왜냐하면 좀 피곤한 것도 싫어하고 다투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평화주의자란 말이에요. 그게 실책이었죠. 하차 끝나고 얘기를 하자. 그때 되면 뭐 내놨는데 뭐 어떡하노. 뭔 소리 하노. 없어요. 5만원 빼면 줍니다. 깨뿐만 방법이 없습니다. 소송 할 뿐이서 왜 깨뿐다는. 짐을 싣고 있을 때야 맞죠. 대화 안 되면 오케이 가면 내가 돈 필요 없다 뭐 아니면 내 여 왔는 돈만 더 다시 돌아갈게 뒷받고 친다 하면 이제 그때서야 아이고 왜 가십니까 하면서 맞죠 5만원 아이고 뭐 더 드리겠습니다 이래 되는데 하차하면 끝입니다. 좋은 선례를 남겨줬습니다. 저도 뭐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 다 초짜잖아요 아직은. 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좋은 교훈을 남겨줬죠. 많이 배워야 됩니다. 이래 살아가 안 된다. 근데 또 이렇게 해도 안 하면 이 또 이 간이 인터뷰를 지켜보시는 분들이 또 그런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죠. 그렇게 쿠팡을 왜 했노? 그렇죠. 아니요 잠시만요. 맞죠. 지금 아예 잠깐 포장하고 있잖아요. 우리 또 쿠팡 하시는 분들 많이 보시니까 그렇게 쿠팡을 왜 했노?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참아주십시오. 왜냐하면 이렇게 경력 31년이신 우리 그 실례지만 성함이 신익기입니다. 예, 신익기 선생님처럼 이렇게 쿠팡 운송 안 해주시면 우리 로켓 배송 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막 미친 듯이 기다리시고 미친 듯이 짜증나서 봐 머리도 다 씌었어요. 저 어떡해요? 이런 기둘기 끝에 납품을 해주니까 우리가 로켓 배송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훌륭하신 분들 많다. 아, 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이거 아까 저기 위에 지금도 보이시네요. 반상회하고 계시거든요. 야, 약간 저 회장님 같더라고. 반상회 회장님. 2시부터 와가 계시거든요. 아, 여기는 또 제일 먼저 오신 분이 제일 고참이고. 왜냐하면은 이런 내 같은 놈들이 와가. 혹시 하차 혹시 사장님 몇 번인데요? 사장님 42번입니다. 사장님 42번만 보자. 계산도 해주시고. 제 하차 시간을 바로 알려주셨습니다. 사장님 10시. 10시요? 아니 30분에 한 3, 4대 빠진대요. 그러면 10시가 안 되거든요. 6시부터 6시 반까지 저녁 시간? 딱 기준이 되어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니까요. 보통 가장 먼저 오신 분들. 맞지. 2시에 왔으면은 아마 3시간 반째거든요. 3시간 반째인데 자기 하차 시간 알고 있어요. 7시. 그러면 자기 앞에 30대가 있었대요. 자기 앞에 30대가 있으니까 자기가 7시니까 네 앞에 지금 30대 있잖아. 그러면 니도 5시간. 제가 오늘 문천리 오더를 많이 받습니다. 제가 오늘 인천에서 왔지 않겠습니까? 거기서부터 인천 경기권에서 이제 문천리 오는 게 엄청 많더라고요. 어제부터 올라와 있었어요. 그래서 좀 쎄하더라고. 근데 선생님께서 문천리를 가실 줄은 몰랐네. 이게 아마 새로 생겼죠? 새로 생겨가지고 막 받아 제끼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5층에 하차하거든요. 네. 근데 아까 제가 지하에 화장실을 가봤는데 지하 텅텅 비었고요. 아직. 이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전체를 임대한 게 아니고 그거 아니에요? 그런가? 몇 층 몇 층만 한 거 아니에요? 아 그런 거일 수도 있겠네. 다 드셨어요? 네. 저희 네 개인가 갖고 왔는데 하나 제 거였는데. 세 개예요? 요새 세계천은 어디 가도 그렇게 못 먹어요. 월급당 세계천은 뭔 소리예요? 세계천오백원 뭐 1200원 이렇게 해요. 세계천은 옛날에 진짜 세계2천원 하는가? 세계2천원 아 맞아 맞아 그럴 거예요. 세계천오이면 옛날에 세계천오였지. 아빠랑 목욕탕 가면 아빠 한 개 내 두 개 먹었지. 불효자네요. 아빠가 두 개 줄 때 나는 내 아들이 있으면 나도 두 개 먹을 것 같은데요. 저는 우리 봄이랑 싸우는데요. 까치까지 울어주는데 이 반가운 손님이 와야 되는데 모른가? 이 모루 아닌가? 모루 아니요? 모르겠네. 야, 나도 이런 거 하나 갖고 있으면 삶이 좀 많이 달라지겠지? 당연하죠. 담배 한 대 필까?
맞아요. 선생님 말처럼 생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여기는 아직 체계가 안 잡혀서 그렇겠죠. 쿠팡이라고 다 이렇진 않... 아니 다 이래요? 아니 다 이런데 센터마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좀 빨리 되는 데 있고 어떤 데는 좀 늦고 그런 데 있는데 얼마 전에 구시를 갔었는데 거기에는 그냥 왜 그냥 우리 일반적인 조금 기다렸죠. 그래도 한 시간 안에 모든 게 다 끝나는 그 정도 시스템이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나도 그 정도인 줄 알고 자 맥스 2시간 생각했는데 와 나는 형이 있어가 놀잖아요. 저기는 내가 봤을 때 좀 있으면 밥 먹으러 가지 다 같이 출장 열고 다 탔어. 그가 제일 작은 차 타고요 밥 먹으러 간다. 자 형님도 문천리는 당분간은 각오하고 오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대기료 그래 씨 오다 보는데 대기료 포함도 많더라고. 막 40몇만 원씩 인천 경기 기준에서 40몇만 원씩 이렇게 올리는 거는 대기료 포함 이렇게 써놨더라고. 대기료를 포함 그래 포함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기본적인 대기 시간을 가면 가들이 알려줘야지. 그렇지 그렇지 백스까지다. 그 이후에는 그러면 대기비 따로 줄게. 만약에 진짜 왔는데 40대 있어 뭐 그 대기비 포함은 무슨 소용이고 45만원 뭐 42, 45 이 선이던데 이렇게 기다리면 그 돈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죠. 그거 한 발에 해가 다음 일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거 만약에 내리고 나면 내 10시다 일 없죠. 뭐 긴 차들은 뭐 택배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지금 시즌에서는 할 수 있어도 평상시에 뭐 예를 들어가 목요일 금요일날 저녁 10시 됐으면 그거 택배도 없어요. 맞지. 대기료 뭐 10만원? 이 같은 경우에는 한 9시쯤까지 되면 한 10만원 돈 되잖아? 사실 그거 필요 없거든. 필요 없어요. 난 그래서 아까 이야기할 때도 했어요. 왜? 에? 왜? 아니 왜 목소리 안 들을까봐 크게 이야기하라. 그때도 아이 참 운반비도 내 필요 없으니까 다시 갖다 놓을 수 있게 해도 그냥 갖다 놓을게. 갖다 놓을 수 있는지 한번 물어봐도 그게 난 최고다. 근데 지금 금요일날 마누라 임신해가 집에 빨리 들어오라고 하면서 가는데 지금 아무 소용이 없다. 그 10만원 안 받아도 된다. 진짜 갖고 가고 싶었어요. 근데 어떻게 무조건 내렸으면 좋겠대요. 그 혜태에서 과장가 보다. 과장 작가다요. 자가비하고 아 자가비 맛있지. 그래 먹어도 되는가 모르겠네. 되는란가? 자가비 시켜 드시는 분들은 우리 여기 신익기 선생님 경력 31년이죠 31년에 신익기 트럭커께서 납품한 거니까 기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갈피를 못 잡으신다 지금 선생님이. 아, 이제 오셨다. 이제 오셨다. 이제 오셨다. 난리 났다 지금. 방황하고 계신다. 보자 지금 몇 시고 다시 40분이거든요 11시 40분 12시 또 12시부터 알죠 형. 12시부터 정시간이거든요. 야 2교대 때 그 사람들이 또 밥시간 1시간 또 있잖아요. 그래 대부분 6시간 되는 거지. 이래 되면 요 쿠팡 직원분들도 진짜 죽을 맛이거든. 지금 한 대가 안 돼요 지금. 에이씨 말이 되나 그게. 원래 두 대가 하는데 지금 한 대. 최소 두 대는 해야지. 정리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좀 빨리 빠질긴. 에이 한 대 또 내려오시네 FOE. 그리고 또 유스 트럭커, 아 유스 마스터 형님 많이 갔다. 그 형님 차면 보니까 막 스티커 같은 거 많이 붙어있더라. 수고하십니다. 아하 땜빵이 많으시다. 계속 오신다. 계속 들어온다. 아이고 우회전 택하고는 이제 가봤던데요. 처음에 출발할 때는 뭐 12대? 이런 얘기 듣고 12대를 했어요. 왔는데 12대 정도면 사실 2시간 안에 끝나거든요. 그렇지. 자 선생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기다려야죠. 그러면 끝으로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끝이라고요. 가면 안 되는데. 그러면 좋아. 쿠팡 돈 떼먹고 그 간 그 누구야 로지스 그 대표한테 한마디 해주십시오. 와 지금 내가 익하고 있는데 이 돈을 떼먹단 말 아이가. 그렇죠. 진짜 잡아 죽여야 됩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같이 기다리고 계실 쿠팡 기둘기 형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어떻게 됐건 간에 이제
대기비 잘 받으시고요. 그 뭐 기다린다 가는 건 이거는 뭐 방법이 없네요. 이거 보니까. 네. 되돌아갈 수는 없고 대기비 많이 받으시고 잘 버티십시오. 방법이 없습니다. 네. 또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또 기다리시면서 좀 푹 주무시고 해서 이제 뭐 졸음운전 하지 마시고 사고 나면 끝입니다. 2시간 운행 후 15분 휴식. 합류할 땐 프락셀.